이런 느낌으로 좋아요. 힙한 초대석. 요즘 가장 핫한 대세들과 함께하는 힙한 초대석. 오늘은요, 그야말로 MZ세대의 우상입니다. 솔직한 가사와 유연한 플로우, 그리고 저음의 동굴 목소리가 매력적인 래퍼 우원재. 깔끔한 목소리로 랩뿐만 아니라 R&B 장르까지 능숙하게 해내는 힙합 아티스트 쿠기. 두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요, 에이요. 아니 두 분 다 최파타는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그죠? 예. 아니 뭐 쿠기야 그렇다 지금 우원재 씨는 네. 여기서 방송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방에서 제가 예. 1년 넘 조금 넘게 했었죠. 근데 최파타를 안 들렀네. 그거는 뭐. 오해의 소지가 안 불러주셨어요. 아 그래요? 안 불러주셨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예. 자 우리 쿠기는 정말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좀 그 외모가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 아 정확합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지금. 아니야. 오늘 좀 붓기가 예. 빠져서. 좋았다.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아, 자 그럼 우리 쿠기부터 네. 우리 인사해 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깔끔하네. 네. 뭐 더 이상이 없네요. 아 네. 그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 인기는 많아요? 솔직히. 아 그냥 예. 뭐 그냥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네. 아, 진짜. 너무 경고한데요. 아니야. 딸들이 좋아할 것 같아. 좋아. 우리 우원재 아니 사실 우원재 씨에게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네 그 작가님이. 네 우리 네. 김나연 작가가. 네. 우리 원재 우리 원재 이래서 괜히 왜 그 반발심이 생긴다 그러나 나오기 말해봐라 우원재 어디 우원재 누구야 막 이렇게 누나 아니, 작가님이 누나가 이제 제가 이제 우원재 뮤지컬 할 때 네. 작가님이었는데 네. 저랑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뭐, 우리 원재가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마음을 또, 숨겼다가 마음을 예. 숨겼네요. 이제 또 나프로에서 또 뭐 최하정 보고 이러니까 많이 비교가 되나 보죠. 아니 근데 저 라디오 할 때도 네. 이제 그 얘기를 엄청 많이 썼어요. 최파타 얘기를. 아 정말? 네, 그래서 완전 저는 맨날 이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재 간식 먹을래 하면은 저 항상 아니요 저 배 안 고픈데요 이러는데 아 진짜 쟤는 뭐 최파타 했으면 지금 두 그릇 먹었다고 그런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좋아요. 우리 우원재 괜히 반가운 거 있죠. 네. 네 우리 원재 씨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저도 우원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DJ 목소리네. 밤에는 좀 더 까나요? 목소리를 좀 더? 밤에는 네 확실히 조금 더 이제 분위기가 좀 텐션을 조금 낮추려고. 그치 그치. 하죠. 근데 이제 네. 낮이면 어떻게 할까? 낮이면 지금 정도로. 네. 우원재입니다. 얼른.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하이 해봐. 고장이 났네요 전전. 아, 네. 이런 게 또 어렵구나. 그렇죠? 네. 두 분은 서로 좀 친한 사이예요? 네, 저는 친하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친하다 생각해요. 그래 그래. 네. 다행이다. 네. 네. 사실은 사적으로 많이 막 만나고 그러진 못했지만 네, 만나면 이제 항상 좀 서로 속 얘기 많이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분은 누가 봐도 네. 아티스트 같이 생겼네. 그죠? 분위기가.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티스트. 네. 저희는 네.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저희요? 예. 이게 아티스트 같이 생겼다고 저 생각하는데 이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예, 음악 못했으면 큰일 났어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또 네. 직업에 맞는 외모가 있잖아요. 네. 다른 걸 하셨으면 또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스타일링이나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나도 뭐 힙합하고 랩하면 또 이런 외모가 아니지. 그렇죠. 이제 그쵸, 또 이게 또 타투 쫙 하고 네. 머리 에이유 영지처럼 네.
자, 월드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쿠기가 읽을까요? 예. 네, 쿠기님, AOMG 회사 막내가 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어제 쿠기가 우원재 씨가 있는 AOMG 소속사 멤버로 영입됐다고 들었는데 네. 거기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힙합 레이블 소속사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영광 아닌가? 되게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뭔가 되게 입이 너무 간지러웠어요. 나 여기 들어갔다. 네, 네. 아, 확실히 호감이야. 네. 우리 쿠기 호감이야. 그치? 맞아요. 네. 그 사이에 맞아. 그 사이에 최대한 막 막 길거리에 쓰레기도 안 부리고 예, 막 예. 좀 괜히 좀 부정될까봐 막 많이 조심했어요. 원래 나쁜 짓은 안 하지만 그래 네, 맞아. 그랬어요. 저런 태도가 필요해요. 네, 네. 그 쿠기 형이 그리고 AOMG의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을 때도 저희 회사 내에서도 비밀이었어요. 아, 그만큼이나 그래. 기밀이었어요. 맞아 맞아. 네, 저도 그래서 거의 이제 형 들어오기 얼마 전에 알게 됐었고. 원래 이렇게 빅샷이 무부할 때는 걔 그 사내에서도 입단속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늦게 알았고 다들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맨 처음에 SBS를 옮길 때 다 비밀이었어요. 아, 네. 아 진짜요? 더 웃어줘야 되는 거 이게 아 저는 못 웃는 게 저도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저는, 형이 웃어야 돼 이거는 아, 저는 제가 비밀로 옮겨가지고 아 다 비밀로 가는 거 아, 형이 웃어 아니지 네. 이렇게 좀 빅샷들이 움직일 때 아, 아, 그래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한 시간 동안 아, 뭐 가능하면 많이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우리 쿠기의 소속사와 자 그럼 멋진 래퍼 두 분의 신곡 얘기를 해봐야겠죠 아, 먼저 이달 초에 나온 우원재 씨의 신곡 유니폼과 팬데믹 두 곡을 네. 발표했는데 팬데믹은 음원 사이트에 공개되지 않고 네. 너튜브에만 공개를 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왜요? 이게 사실은 이제 같이 음원 사이트에 올리려고 했어요. 했는데 뭔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신비. 심의도 아니 신비 아 신비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사실은 오히려 네, 네. 그런 것보다는 그 내용이나 그게 가사 같은 거나 이런 거 심의 예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되돌아봤을 때 좀 남기고 싶지 그 음원 사이트에 아, 남기고 뭔지 싶지 않았어요 아,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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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너무 화가 나 있었고 아. 약간 불만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노래는 그냥 지금 당장 그냥 표출만 예. 하고 예. 남기지 않아야겠다 하고 안 했습니다. 네. 그래 나도 저런 생각을 해야 해. 저거 참 와닿는 그런 이유네요. 그렇죠? 네. 예. 이게 나중 어떻게 평생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음원 사이트 검색했을 때 그 가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서 야, 더 찾아듣고 싶네. 이게 우리가 뭐 상품만 리미티드가 아니라 요것도 닦고 한정으로 듣고 네. 없어지는 네. 좋네 네. 자 그렇다면은 유니폼 네. 네. 어떤 곡인지 네. 이제 유니폼이랑 팬데믹 둘 다 이제 말 그대로 팬데믹 이 주제인 노래예요 예, 두 개가 예. 근데 성격이 약간 우리 조금 전에 팬데믹 얘기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라디오를 딱 그만두는 시점부터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계속 집에 있었어요. 예. 근데 뭐 누구나 지금 다 그런 그치. 상황이지만 예. 근데 제가 이제 음악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게 음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매일매일 집에 있고 막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 주제로 노래를 적어서 맨 처음에 적었던 게 아 너무 화가 난다. 팬데믹. 그래서 팬데믹을 적어서 그게 그 팬데믹이라는 노래고요. 유니폼은 그 이후에 조금 기분이 좋아져서 좀 괜찮은데 해가지고 지금의 내 상황을 적어보자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옷을 산 지도 1년이 지났고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길래 이걸로 주제로 해보자 해서 유니폼을 입는다 나는 해서 그냥 그런 가벼운 주제로 예.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요. 언제 시간 맞춰서 쇼핑 한번 가요? 네? 예. 나도 요즘 옷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이게 정말로 살 이유가 약간 없어지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 그 신바람이 나야 뭘 좀. 맞아요. 맞아요. 우리 쿠기는 옷 샀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 소속사에 딱 들어갔을 때 오빠 기념으로 옷 하나 사지 않아요? 어제 원재가 후드티 하나 줬어요.
심지어 이제 바지까지 줬는데 아 바진 됐다고. 바지는 사이즈가 좋다고.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우리 우원재 씨 신곡 유니폼 들어볼 건데 아, 오늘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유니폼의 뮤비, 뮤직비디오까지 와. 감상하실 수 있어요. 와 대단하죠? 자 운전하시거나 뭐 일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귀로만 들어주세요. 자 우원재 씨 유니폼. 와. 예. 오. 진짜 푹 빠져서 봤네요. 어 너무 멋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오. 제 우원재 씨 유니폼 듣고 오셨고요. 또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유니폼의 뮤직비디오도 보셨을 거예요. 아. 와 너무 멋있는데. 아, 송다검 씨가. 네. 송다검 씨께서 뮤직비디오 진짜 멋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마치 오징어 게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의 사람들. 뭐 다르지만 그 블랙 그 이렇게 네. 유니폼을 다 입고. 네, 뭐, 예. 뭐 비슷한 느낌이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사람이 서 있는 거야? 그 총 몇 명이에요? 꽤 많네. 56명? 아. 네, 그래서 예. 아, 아까 이제 쿠경한테 줬다는 그 후드가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제가 유니폼을 찍으면서 예. 유니폼을 만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연하신 분들이 입었던 예. 게 60개로 한정 수량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세트를 줬죠. 근데 바지는 안 가져가더라고요. 네, 남는 거 있으면 저도 하나 줘요. 네, 멋있다. 네. 지금 여러분 뮤비 못 보신 분들은 저 이제 그 블랙 후드 이렇게 다 입고 그 원제만 이렇게 싹 얼굴 내미니까 그 까망에 하얀 얼굴이 쫙 나오는데 어 너무 멋있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4123님이 네. 우리 쿠기가 노래가 진짜 멋있어요. 멋짐의 끝이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와, 맞아, 예술 작품이네. 야, 왜 로봇이가 네. 읽는 것 같죠? 괜히 그러니까 또박또박 읽으려고. 감사합니다. 야, 네. 이거 진짜 거실 한 편에 계속 틀어놓으면 이게 뭐 비디오 아트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2765님이 네, 2765님께서 방학한 딸과 함께 듣고 있는데 우원재 씨 찐팬이라 저도 매일 들었더니 딸과 떼창으로 따라 불렀어요. 지금 밥 먹다 말고 콘서트 된 분위기네요. 야, 이게 떼창하기 힘든데 그렇죠. 엄마가 이 정도면 네, 오, 아니 이제 엄마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한 뭐 뭐 네. 뭐 딸이 뭐 일곱 여덟 살 엄마가 뭐 마흔 뭐 네. 이러면 그 네, 그 리듬 이제, 예 따라할 수 있어요. 네, 나이대 예. 분들이 맞아요. 은근히 이제 또 길 가다가 알아봐 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이나 이제 아드님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요즘은 그 가치에 왜 이렇게 관심 갖고 막 이제 엄마가 아빠가 막 콘서트장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우원재 씨 유니폼. 우리 최파트에서 한번 틀었었나? 네. 아, 틀었었군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우리 뭐 김대현 작가 있는데 만지겠어요. 아, 든든하네요.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크기 씨의 신곡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바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앨범 리어. 네. 네, 맞습니다. 타이틀곡 굿나잇은 그레이가 작곡하고 대세 래퍼 비오가 피처링을 담당했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소속사 힘인가? 네. 계약하기 전에 만들어놓은 노래. 그리고 이걸 들고서 예. 가서 저 이런 노래 있어요. 이런 뭔가 네. 이럴 때 어른들이 쓰는 말이 있어. 어떤 거요? 될래니까. 그죠. 예. 아, 좋네요. 좋네. 네. 아, 그 AOMG 소속사 합류와 동시에 발매한 앨범인데, 야 이게 정말 너무 그 타임이네, 그렇죠? 맞아요. 예예. 예. 진짜로. 그래서 굿나잇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이제 뭔가 사랑 뭐 이별. 뭐 이런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한 15% 정도고 그냥 야. 인간관계가 그때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우리 모두 힘들지만 네 모두 다 힘들지만 이제 그 당시에 뭔가 아 이 사람이 내가 진짜로 내가 난 마음을 줬는데 마음을 안 준 것 같고 그런 건데 그걸 그냥 이제 그냥 연인처럼 그냥 했어요. 그리고 아, 난 그게 그냥... 꼭 뭐 남녀 사이 아니더라도 네. 그쵸 그런 거 있죠 동성 간에 네 그걸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가지고 그냥 난 일이나 할란다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 저런 기분 우리 뭐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점점 많이 더 많이 맞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건조해지고 이렇다 해도 사실 더 외로움을 타는 맞아요. 거야 현대인들이 그렇죠. 네. 더 사랑을 갈구하지만 아닌 척하고.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괜히 네. 약한 모습 보일까봐. 아 맞아요. 어, 맞아요. 괜히 언제든 톡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또 일식하면 어떡하지? 아. 이러니까 또 아 뭐 이러면 아 그래 한번 참자 이러다 보면 그렇죠. 일이나 할랜다 뭐 이런 거요. 맞아요. 자 이하나 사마나님이. 네 이하나 사마님 하나님께서 쿠기님. 어제 신곡이 발매되자마자 음원 사이트 검색 순위에도 오르고 힙합 차트에서 1위 하셨던데 기분이 어떤가요? 오늘 얼굴에 광이 나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너무 기분 좋았었던 게 이제 생일 다음 날에 바로 발표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이제 둥지도 새로 그러네. 그렇게 되고 예. 그러면서 새 도전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되게 뭔가 일단은 첫 단추가 안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아 계속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뭐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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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쿠기가 오늘 특별히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예. 사실 라이브도 처음이겠네요. 같이 라이브 한 줄 알고 할게요. 예, 이런 때 좀 분하죠. 언제 나세요? 이러면서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노래 냈잖아요. 네. 자, 쿠기 굿나잇. 네, 진짜 오늘 라이브 처음이죠. 네, 맞아요. 네, 어제 나왔으니까. 네, 네, 네. 저도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쳐다봐요, 아니면 등 돌고 있어요. 봐주세요. 예, 좋아요. 자. 혹시 물 이거 따뜻한 물인데 괜찮을까? 아, 네 좋아요. 이거. 이제 요 노래가 진짜 너무 좋아서 저도 어제 한 5번 계속 들었거든요. 정말. 네.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아 진짜로? 진짜로. 힙합 차트 1위에 올랐다잖아요. 네. 그럼 몰랐었는데 그랬나 봐요. 아 진짜 몰랐는데. 좋아. 자 쿠기. 아. 아. 네 준비 됐습니다. 네. 야, 야, 예, 예, 날.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call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 돼. 아직 많이 멀었어. 나 I got no time to love. 너가 떠나려 해도 나는 잡을 수 없어. 또 늦을 것 같아. 잘자 good night. 내일 얘기해. 잘자 good night.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call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 돼. 주위 round and round. Girl, don't wait for me. 대체 누가 내 뜻을 알아줘 다들 해석해 그럴 의도가 아닌데 맘대로 재해석해 딱 잘라 얘기하면 그거대로 또 설명하는 것보단 차라리 입을 잠글래 내 머리 컴마 money on my mind yeah, yeah 너뿐만 아니야 신경 쓸게 너만 나 괴롭혀 문제 얘들이 풀리지 않아 내 주위란 떠나고 맨 돌아 see the light 난 더 나간다며야 만날 것 같아 너만 괜찮음 옆에 있어도 돼 혼자의 시간이 난 더 필요해 떠나고 싶으면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go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 돼 아직 많이 멀었어 나 I got no time to love 너가 떠나려 해도 나는 잡을 수 없어 또 늦을 것 같아 잘 자 good night 내일 얘기해 잘 자 good night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go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 돼 이제 내 감정은 너부려져 마주 보기 싫어 머리 숙여 잘못한 거 없어 왜 울어 넌 yeah.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go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 돼 아직 많이 멀었어 나 I got no time to love 너가 떠나려 해도 나는 잡을 수 없어 또 늦을 것 같아 잘 자 good night 내일 얘기해 잘 자 good night I think about you but I won't go back 미안해 요즘 맘처럼 안 돼 야 네, 아이고
5493님이 쿡이 외모는 너무 순수한 미소년 느낌인데 노래는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외모랑 목소리가 어울려요. 감성 대박입니다. 쿡이 흥해라. 와, 감사합니다. 야, 오 대박. 진짜. 예. 권수현님께서는 쿡이님 이번 신곡 굿나잇 너무 좋아요. 어제 노래 나오자마자 들었는데 음원이랑 라이브가 너무 똑같은데요. 립싱크 하신 거 아니죠? 아, 진짜요? 아, 근데 저도 솔직히 이 노래를 라이브 한다고 했을 때 아, 그 형 좀 힘들 텐데. 아, 근데 힘든 건 맞아. 힘든 건 맞아. 아, 근데 저는 방금 들으면서 제 화면이 안 잡혔겠지만 네. 너무 놀랐어요. 오, 느낌 너무 괜찮네. 아, 너무 똑같고 너무. 예. 네, 자, 4부에는요 우리 우원재 씨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4부에서 봬요. 예.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조화정의 파워타임. 워너 누나 아아 워너 과정 누나 워너 누나 아아 워너 과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멋진 힙합 아티스트 우원재 씨, 쿡이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두 분 보실 수 있어요. 아, 다행히 쿡이는 오늘 붓기가 싹 빠졌대요. 아주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카메라 보고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너무 좋아하네요. 아, 아니 근데 우리가 똑같으면 그래도 붓기가 쫙 빠졌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잖아.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괜히 붓기가 안 빠졌을 때는 괜히 좀 자신감이 없잖아요. 저도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예. 근데 언제 씨도 컨디션 좋은데? 저도 예. 오늘 이제 여기 나오니까 아침에 냉수로 예, 이렇게 예. 하고 왔죠. 예. 그래 그래. 예. 저 냉수에 정성이네. 최정민 씨가 아, 힙합계에선 지금 시간이 잠잘 시간일 텐데 라이브 찢었다네요. 아니 근데 사실 맞아요. 좀 지금 이 시간에 좀 활동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어때요? 요즘 안 그런가? 저는 원래는 지금 자는 시간이 맞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이 조금 당겨졌어요. 아하, 네, 시간이. 약간 올바르게 살고 그러네요. 있는. 아무래도 네. 밤에 뭐 일찍 일찍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네. 뭐 많이 또 모여있질 않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네. 굳이 그렇게 늦게 잘 이유가 없어서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저도 어때요? 한 아침 9시 10시에 일어나고 새벽에 한번 깨요. 새벽에 한번 깨고 다시 자서 한 10시 깨서 뭐예요? 깨서 그냥 뉴스 보고 아 뉴스를 봐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요즘 누우니까 눈 오나 안 오나 예. 눈 오면 이제 그냥 예. 그 기분 좋잖아요. 예. 아니까 일기예보 보려고 그래 그래 가끔 이제 내일 뭐 입어야 되나 이럴 때 일기예보도 보고 그러죠. 네. 예. 아이고 정말 와 우리 크게 예 굿나잇 너무 좋았어요. 와, 예. 맞아 맞아. 다 저는 정말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라이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 진짜로. 아까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예 우리 다현이 작가한테 네. 되게 프레쉬해 이렇게 막 비웃더라고 나를. 누나가 네. 그 언니, 특유의 그래? 그 비웃는 웃음이 있어요. 네. 언니 그런 표현 안 쓰는데. 똑같네요. 네, 아 프레쉬하다는 거 프레쉬하지. 느낌이 진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친민주 씨가 네, 친민주 님께서 국회님 다들 AOMG 입단했을 때 부담 꽤나 많이 갖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AOMG 들어오실 때 걱정되거나 고민하진 않았나요? 다른 소속사에서도 제의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AOMG에 간 이유는요?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은 되게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른 아티스트들도 멋있지만 AOMG 아티스트들도 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들어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과연 납득을 할까? 이게 일단 제일 많이 컸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일까?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뭐요? 왜 저 사람이 저기 들어갔어 이럴까 봐? 네. 그런 것도 살짝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또 맞아요. 네, 뭐, 저런 거 예예 예. 예, 네. 예. 네. 뭐 당연히 내가 들어가야지 뭐 이런 소심받겠지만 네. 뭐 그렇게 또 걱정하는 겸손의 마음이 또 있죠, 우리가. 그렇죠. 저도 예. 마찬가지였어요. 네, 저도 들어갈 때 너무 걱정이 많이 됐었고. 예. 예. 그래서 저 너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렇죠. 우리는 네. 또 뭐 다 진짜 어떻게 보면 또 픽업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네, 그런 부담감과 그런 뭐 자긍심도 있고 네. 또 그런 걱정도 있죠.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제일 먼저 연락이 왔었고 제일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른 데서 연락 주시긴 했는데 감사하게도 네. 여기서 뭐 너무 조건, 적극적이었고 그, 조건도 좋고 조건 좋았어. 아 그러니까. 아 조건 궁금하네요. 나보다 좋은가? 맞아. 맞아. 이런 것도 또 궁금해. 네, 궁금한데? 맞아요. 아, 굉장히 축하하지만 그래.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네요. 예. 아 되게 솔직하고 되게 호감이 가네요. 너무 예. 솔직해. 예, 예. 아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걸 또 느끼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자 우리 이지은님이. 이지은님께서 우원재 씨는 지난 블랙아웃 앨범부터 이번 신곡 유니폼까지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나 약간 초현실주의 그림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뮤직비디오에도 장면 하나하나가 전부 상징이 있는 느낌? 아, 사람이 느끼는 게 비슷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뮤직비디오 굉장히 매력적이고 근데 뮤직비디오도 직접 연출하고 기획을 하신 건가요? 어, 네. 저는 좀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고 블랙아웃 때부터 같이 한 뮤직비디오 감독이 이제 이수호 감독님이라고 예. 이제 저랑 형 동생 사이로 친한 형인데 이제 기획부터 항상 같이 이렇게 의견을 주고 받고요. 저는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래를 내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런 부가적인 거, 그러니까 비디오라든지 아트워크라든지 그런 거를 너무 잘하고 싶고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항상 남다르고 뛰어나네. 아유, 그냥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열심히 좀 참여를 하는 편이죠. 예. 진짜 멋있어. 하긴 사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렇게 알려질 정도면 뭐 보통 분들이 아니죠. 얼마나 여기에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고 아, 참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 맞아 맞아 나 이 얘기 들었어요. 네. 우원재 씨, 아 구이공하나님 먼저 하나 읽어주세요. 예. 네, 구이공하나님께서 우원재 뮤지카이를 그리워하는 청취자입니다. 아이고 특히 밤 12시가 되면 웡디가 읽어주는 모놀로그 음유 시인 같고 너무 좋았는데 요즘 또 모놀로그에 썼던 것처럼 하루하루 일기를 쓰고 있나요? 라고.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김다현 작가한테 들었거든요. 우원재 네. 씨가 라디오 DJ 할 때 네. 매일 짧은 글을 써서 직접 읽었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프닝이에요? 오프닝은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11시부터 1시까지 방송이었는데 네. 딱 12시로 넘어가는 딱 이제 날이 바뀌는 그때 이제 제가 매일 하나씩 써서 글을 발표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또 오프닝이네. 그렇죠. 그렇죠? 하루의 시작이죠. 예, 그러니까 김다현 작가가 이제 내가 좀 거저 먹는다고 생각될 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야 언제 와보라 그래. 아, 저, 예, 그때 열심히 썼죠. 예. 아, 그 몇 개 이렇게 소개하자면 우리 네. 원재 씨가 아 제가요? 짧은 걸 예 뭐 멋있다. 제가 이런 예. 것도 썼었네요. 예, 제가 옛날에 썼다고 하는데 시작은 대담하게. 끝은 담담하게 하라고 배웠다. 또?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물론 꽃이 될 필요도 없다. 썼었습니다. 래퍼들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 가사 써야 하니까 이렇게 꾸준히 작문을 하는 거는 필수겠죠? 이거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많이 같아요. 많이 달라요? 후기 씨는 어때요? 저는 가사를 쓰면은 구어체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하는 듯이 그냥 말하는 대로 했어? 나 했어. 뭐 됐어? 뭐 됐어. 뭐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됐어요. 네, 말하면 됐어요. 그렇죠. 원재 씨는 네. 또 이런 질문 같은 건 또 좋아하지도 않더라고. 어떤 거예요? 아니요.
이성한테 인기가 많아 이럴려나가. 예. 아니 굉장히 막 깊이가 있고 아 뭔가 이제 사람을 되게 따뜻하게 어 좀 이렇게 배려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저런 아우. 분들은 연애 스타일은 어떤가 이렇게. 아 저요? 예. 아 제 연애 스타일이요? 물어보려다가. 어 그 뭐 예. 이제.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막 나쁜 남자 스타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 어때요? 그건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저는 모르죠. 네, 네.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우원재 씨 라이브 들어볼 건데 이 노래도 뮤지컬 DJ 한 경험으로 만들게 된 노래라고요. 함구. 아 이게 이제 스토리를 짧게 소개를 드리면은 네. 어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던 모놀로그라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라디오를 마지막 방송을 할 때 그 모놀로그 대신에 이 노래를 써서 왔었어요. 아~ 네, 이 노래를 써서 이제 발매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전 라디오 하면서 항상 그 일기나 글을 좀 많이 썼었는데 느끼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뭐 우원재 뮤지카의 마지막 방송 때 이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아하. 모놀로그로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팬들이 내달라고 해주셔서 네, 내게 된 아. 노래입니다. 네. 사실 노래 제목이 네. 거의 우원재 뮤지카예요. 함구는 그렇군요. 네. 한번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자 들어볼게요. 이제는 함구 입을 꾹 닫고 얘기를 들었다기 시간 불어 난 머리를 굴려도 고르지 못해 못 내 입 밖으로 넓어진 방구석 고향 친구들은 날 부러 그 친구들 꿈은 월 300 국산 차 한 대 또 연락한 대 마차 가기 전에 간 대 모르고 있었어 나 왜 내 친구 친구가 난 대 그게 내 인생의 단 대 나는 서 있었어 반대 Yeah. 아프지 마라 몸 챙겨 시험 끝나면 어디든 가자 덜 어저도 덜 아플 거야 이제는 이제 난 함구 이제 난 함구 yeah. 이제 난 함구 이제 난 함구 이제 난 함구 남자는 함구 여자는 배 말을 하면 안 돼 는 것도 몰랐을 때 나의 말을 넌 기억해 라디오 1년 반 차이 하루 수백 통에 하루 그 사이 지금 내 나이 아이 머리통이 새 하이 아이 힘내세요 밖에 안 해 yeah. 힘내세요 밖에 안 해 힘내세요 밖에 말은 담지 못해 마음을 가짜의 사연은 가짜의 나를 만들어 거울을 보아 못난 걸 보았고 그건 꽤 쉬웠어 나름 위로를 건네왔네 어쩌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싶게 쉽지 않은 일이 투성이 공시주 야간 비고이 지유가 취업 작업구만이 있어 없는 경우도 걷다 반수고 누구의 가르침은 혼자 말이죠 하필 걸 들은 건 너 잘하란 말 더 못하냐 말 너 것밖에 안 되냐 말 사실 나한테 할 말을 뱉었어 위안답시고 너도 내가 네가 아니란 걸 이해한다 치고 마스크 쓴 지가 거진 12월 눈을 맞대기는 전보다 쉬워 지구 느꼈지 표정 다 가려도 가릴 수 있단 건 아니지요 안 뜻했던 건 만들어도 나는 헷갈려져 방금 스쳤던 걸상 것들도 안 꺼내져 이 밖에 그래서 함구 그래서 함구 그래서 함구 이제 난 함구 yeah.
라이브로 듣고 오셨는데 정말 예술가네. 진짜로. 진짜 아티스트네요. 아, 떨었어요. 오, 아니, 목소리가 진짜 저음으로 오, 진짜 우원재 씨의 목소리네. 완전 반대. 예. 반대 느낌. 오, 예, 약간 좀 그런 예. 오. 네. 낮 12시 밤 12시 좋네요. 네. 김예은씨가 노래 들으면서 우원재 목소리에 녹아버렸다. 가사를 곱씹으면서 노래를 듣게 예, 되네요. 저도 가사 아, 잘 들으려고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조예은씨가 조예은님께서 처음 예, yeah, 할 때부터 입이 벌어졌어요. 나도 이렇게 딱 하는데 야, 뭐 이렇게 하는데 오, 오, 그게 살짝 다시 한번 안 나네요. 이게 갑자기 다 안 나네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예. 뭐였죠 방금? 예. 야 그렇죠. 정말 네. 아티스트 두 분입니다. 네, 네. 우원재 씨, 쿠기 함께하고 있어요. 지효 씨가 쿠기님 얼굴이나 목소리 들으면 의외로 유교 보일 것 같아요. 건강한 생활할 것 같은데 음식도 건강한 것만 먹고 술도 잘 안 마시고 그래요? 네, 진짜로. 정말. 술을 일단 못 해요. 술을 잘 못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되고 예, 예. 그냥. 네, 최대한 건강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까 네. 그 쓰레기도 잘 안 버리려고 노력하고 네. 예, 예, 예. 모범 시민이. 사실 옛날에 몰래 구석에 막 버리긴 했. 아 예. 이거 말하고. 근데 점점 좋은 사람이 되는 네. 거죠. 네. 예. 네. 박사랑 씨가. 네. 저는 작년에 우원재 씨가 부른 강강술래를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민요와 K-힙합의 콜라보. 특히 경주 안동의 풍경이 나오는 뮤비를 보니까 애국심이 막 생기던데요. 원재 씨 고향이 경주예요? 네 맞습니다. 경주 토박이였어요. 네. 경주는 정말 너무 아름답던데요. 그렇죠? 네 제가 너무 이제 예. 항상 말하고 다녀서 예. 좀 그렇긴 하지만 경주는 제 기준에서 제일 예쁜 도시예요. 그리고 뭔가 한국에서. 진짜 달라요 분위기가.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경주 촬영을 가서 네. 몇 번 갔었는데 정말 다르고 네. 정말 아름답고 예. 그 특유의 분위기가 그러네요. 있고 예, 네. 예. 또 되게 느려요. 느리고 고즈넉하고 그래, 고즈넉하고 예, 그런 분위기들이 자라할 땐 몰랐는데 네. 서울에 지내다가 내려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 잘할 때는 또 몰라. 네. 그렇죠. 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네. 예, 그렇군요. 강강술래. 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원재 씨 강강술래를 듣고 올게요.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예 경주도 많이 나오는 뮤직비디오 같이 봐주시죠. 강강술래 이렇게 된 거 그냥 놀래 강강술래 부북동이네 동네 Turn around, slow down, 멍 때려 아무것도 안 할래. 바보 같은 짓만 골라 주머니는 무겁지만 I don't live by a game 다시 보긴. 자 오늘 최파타 힙한 초대석 정말 시간이 순삭이네요. 아, 예. 아 두 분 오늘 최파타 함께한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 우리 쿠기. 예. 저는 진짜 오랜만에 라디오여가지고 되게 살짝 긴장했었는데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원재도 옆에서 잘 해줘서 되게 마음 편하게 잘 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감사해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도. 예. 자 우리 원재 우리 우원재 네. 아 저는 이 이제 SBS 딱 라디오 층 들어올 때 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뭔가 오랜만에 여기 딱 들어오는 기분이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누나도 보고 그리고 항상 얘기 듣던 최파타에도 나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 저는 너무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예.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막 한 두 시간 해야 되는데 예, 맞아. 예. 시간 타야 되는데 네. 아 오늘 저도 약간 좀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 너무 좋고 사람들이 열광할 땐 반드시 이유가 있구나를 또 느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원재 씨도 그렇고 우리 쿠기는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그 AOMG 소속사로 어제 또 들어가셨고 AOMG 축하드리고 널리 좀 알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 이렇게 우연히 만나면 우리 아주 친한 척해요. 네. 예. 그래드릴까요? 좋네. 예. 네. 쇼핑도 같이 가면 좋은데. 네. 쿠키 라이더웨이 들으면서 쿠키에 어머 나 지금 너무 쿠키를 먹는 거 괜찮아요. 쿠키에
Ride Away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자, 두 분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